마무리하는 한 점이기 때문에 이번 점수가 어느 쪽으로 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기서 끝낼지 아니면 듀스로 갈지. 14대 13. 이원중의 서브. 1단, 2단. 왼쪽 정성규. 임성준이 살려냈어요. 네, 맞았어요. 강우석 쪽. 블라킹! 경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강대훈. 아, 네. 홍익대학교의 브로킹으로. 이 경기의 마침표는 강대훈이 찍었습니다. 홍익대학교 1세트와 3세트를 내줬습니다만 2, 4, 5세트를 내리 가져오면서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개막전 이후 연승을 가져갑니다. 홍익대학교의 승리.